산매에서 일어나다. 그 앞전에는 입정수가라 그래요. 선정에 들어서 가피를 받는다. 뒤에 여기서 산매에서 일어나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기정설법이라. 산매에 일어나서 설법을 합니다. 보현보살 때 기정 일어날 기자 산매정자 기정설법 입정수가 산매에 들어가고 산매에 나오고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가는 것을 법성계는 저기 뭐라 해놨습니까? 능입 해인 산매중 능이 들어간다 어디로? 해인 부처님이 해인 산매 속에 들어간다 그죠? 그 나오면 뭡니까?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는 그것도 능인 해인 산매중 하면 안 되고 능입 해인 산매중 그 다음에 번출 출입이 출입 번출 여의 부사에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번출해 내가 막 번다하게 번성하게 막 쏟아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들어갈 때는 어디에 들어간다? 능입해인 산매중 번출 여의 부사에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불가사의한 공덕을 번출해 낸다 이런 뜻입니다. 능입 그 다음에 또 뭐죠? 번출 반드시 능입입니다. 능입에 그때 보현보살께서 그 산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 스님 전부 다 능인으로 돼가 있는데요. 한 놈이 잘못 틀려놓으니까 중국 사람까지 틀려놓으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에이? 제가 의상 스님한테 전화해봤어요. 능입 해인 산매 중이라 하셨어요. 에이. 능입이니까 번출이지. 곧 산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산매에서 일어날 때 곧 일체 세계 바다 미진수의 산매 바다문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장 같은 데 일어났죠. 일단에 일체단이고 한번 물들이면 다 물들이지고 그죠? 안쪽에 우리 무명 캄캄한 악독한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바깥에 탐진치 일으키는 거 보면 안다. 특히 중이 돼가지고 화를 내는 거는 뭐랬어요? 119 불러야 돼.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중이 왜 화를 내냐고 화를. 화내는 건 욕심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암만 이상 이하도 아니고. 절대 화내면은 안 되는 건데 수업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그거는 환경 49건 보현의 행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현의 행품에. 딱 한 번 화내면 수백만 가지 공덕이 일거에 다 그러니까 뭐 수미산 타는 것도 불씨가 이거 좁산 맡은 거 한 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그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나는 화 안 내기 때문에 강의를 꼭 월요일 날 아니면은 수요일 날 한다고. 꼭 수요일 날 신도들 강의를 하는 거는 화목의 중간에 물처럼 유연하게. 이른바 삼세의 생각, 생각에 차별이 없는 성교한 지혜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삼세 일체 법계에 있는 작은 문제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삼세 일체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일체 중생의 사택을 나타내는 일체 중생의 사택을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우리 현재 천수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무의사 그죠? 아무 하는 일 없는 일 맞춰버린 그런 집. 일 맞춰버린 집이라고 그럴까는 일이 없는 거 하지만 일이 있되 일에 매이지 않는 것을 그 일이 없는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이 같다 다르다 100%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입장에서 보시를 하되 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그것은 무의법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보시라는데 우리는 상을 내니까 유의법이 되는 것이라. 보시 자체가 뭐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욕을 하는 것도 무의법이다 유의법이다 이런 게 아니고 친구 집안에 야 인마 이슈 되게 오랜만이네 확 죽이버리면 이제 와 있다 이러면 그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 반가움에 반가움에 그거거든. 예. 어떤 스님이 어른 스님의 말씀이요. 두 분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10원짜리까지 이어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옆에 있는데 제자인데도 두 분 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명망 있는 대강백 스님들끼리 그러더라고. 이씨 무시라면서 얼마나 반가우면 그래 하겠어요. 당신들 10대 때 10몇 살 때 같이 출가하셔가지고 그죠? 13살, 17살 이때 출가하신 분들이 되놓으니까 그때 감정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욕을 하시더라고. 나 깜짝 놀랐네. 제인대 있을 때는 이리 와요 맨날 이렇게 점잖게 하시다가 두 번 만나더니 이씨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이요. 맨날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시더라고.
일체 중생의 마음 바다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각각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시방 법계의 처소가 각각 차별함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일체 중생의 각각 이름을 아는 삼매문 참 자세하게도 써놨다. 일체 작은 먼지 가운데 각각 끝없이 강대한 부처님 몸구름이 있음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일체 법의 이치 바다를 연설하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걸 안 써놨다면 우리같이 캄캄한 중생들이 어떻게 이 길로 가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 The Must Be Root라고 내가 제목 이 책 제목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도 그렇지가 않나? 에센스를 오버해놨네. The Must Be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 자, 강명 가운데서 개송을 설하다. 뭐 강명이 개송을 설한다. 또 뭐 하늘 북이 울린다. 이러니까 이런 걸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죠? 현상적으로 아까 뭐랬습니까? 꽃의 현상, 열매의 현상, 그 날씨의 현상 있잖아요. 그런 거로부터 이제 성질을 이제 간파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게. 이사명년 무분별 다른 말로는 신토불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또 하원경에서는 삼세원융이라 그래요. 삼세간이 뭡니까?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기세간. 저기 이제 흰 바탕은 법성계가 뭡니까? 기세간. 기세간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색성향 미척부. 중생세간은 안입이 설신이. 그러면은 그 중간에 빨간 선이 있어요. 법성계에서 돌아가는 각이 있잖아요. 54각, 그죠? 저 선은 뭐 지정각 세간인데 이거는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보. 광명이기 때문에 색깔은 무슨 색깔을 해놨어요? 붉은, 옛날에는 불꽃이, 이런 불꽃이 아니잖아요. 그죠? 활활 타는 거, 이렇게 햇불 같은 이런 게 불이잖아요. 상징, 붉은 불로 상징해놨 것이다. 예. 원래 국토는 아무 중생이 새까만 저 글자는 전부 새까만 걸로 써야 되거든요. 중생은 새까맣고 굴곡지고 예. 지정각 세간은 전부 선이 어때요? 직선이잖아요. 직선. 중생은 왜곡이고 부처는 직선이고 그러니까 흰 바탕은 뭐 붉고 검은 것에 대한 차별이 없잖아요. 왜곡되고 굽은 것에 차별이 없어서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예? 자, 강명 가운데서 개성을 설하다. 이와 같은 열 가지 큰 만이왕 구름을 쏟아내고서 만이왕 구름이라고 할 때 열 가지 만이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장상명주 일가한 자연수색 별내단 지장보살이 장상 손바닥 위에 투명한 만이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다. 만이구슬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자연수색 별내단 그 신호등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있는데 신호등 색깔은 무슨 색깔이요? 원래는 색깔이 없는데 그거 뭐 하나 입혀놔가지고 그죠? 전기에는 색깔이 없는데 아니 전기는 이게 빨간 등이든지 노란 등이든지 색깔이 없잖아요, 그죠? 전기는 색깔이 없다. 아 이건 이치를 얘기하고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판이고 색깔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상이고 모습이고 방편이다, 그죠? 좀 요거 이상 이하 없어요 전부 다. 근신세계와 국토세계 신토불이 예. 이와 같이 큰 만유한 구름을 쏟아내고 나서 온갖 열애가 온갖 모든 열애가 온갖 털구멍에서 다 강명을 놓고 그 강명 가운데서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보현 변주 어제찰하야 보현보살께서 여러 세계에 두루 계시어 싹 다 보현보살이 되고요. 좌보연하 중소간이라 보배 연꽃의 앉으심을 대중이 보니 보배 연꽃은 뭐 여러분들이 보배스럽다는 것도 어떤 게 보배스러운 거예요? 정직한 걸 정직하다 하고 남에게 눈높이 맞춰주고 뭐 우쭐대고 이런 상이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탁한 데 들어가다 아무리 그냥 그 이 허공을 흔히 하는 말로 뭐 강력 본도가 있는다고 붙이겠어요? 가위가 있는다고 자르겠어요? 그냥 텅텅 빈 세계,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피. 그것도 하원경에 나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개성에 다 써놨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전에 나눠드린 도표 있잖아요. 그거 한번 도표 그 무지개소를 쭉 해놓은 데 있죠. 그
그게 그 고구절만 읽어도 그냥 남하고 싸우는 일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성질 날 때는 뭐 봐야 돼요? 도표의 개송을 읽어봅니다. 한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송을 다 써놨거든요. 지금 여기 한 구절 한 구절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도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그거 연불할 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심청정 초피 여연아 불착수 하는 거. 그게 한경에 그대로 나와요. 구절이. 보배 연꽃의 앉으심을 대중이 보니 온갖 신통을 다 나타내며 무량 삼매 개능의 위로다. 한량없는 삼매에 다 능이 들어갔네. 누가? 보현 보살께서 마로 재불열의 가피력을 받으려. 해설. 세상의 주인들이 하음해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나니, 이건 뭐죠? 세주 묘음이죠. 열애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 열애 현상품이요. 한경은 열애가 설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애를 설하는 경전이므로 부처님을 찬탄하잖아요. 그죠? 오도성이 제일 많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세주 묘음품이요. 오도성, 세주 묘음품 전부 오도성이에요. 오도성. 나는 이렇게 깨쳤다, 나는 이렇게 깨쳤다 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보현보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월강 대명보살, 그 다음에 직근강신 신중신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열의 경계를 설하는 품에 들어왔다. 하음경을 이해하는 길에는 보현보살을 부처님의 장자라 하고, 문수보살을 부처님의 소남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하음경을 설하는 법주들의 대표이기도 하다. 하음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살은 보현보살. 하음경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시는 보살도 보현보살. 그 마지막에 하음경 보현보살 그 입법개품 개송 중에 우리가 잘 쓰는 게 뭡니까? 사시마지 올릴 때 찰진심념 가수지 대중소 가음진 허공가령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도. 그거보다 더 자주 는 안 쓰지만은 법회할 때마다 쓰는 거 뭐 있죠? 오늘 또 우리 써야 되는 거 보현 행원품 마지막 개송 아차 보현 수성행 무변성복 개향 보현 일체 아니다 소가 보원 치밍 재유정 보자 나오니까 엉뚱한데 가버려 소강무량 강불차 아미타불 세계 같이 가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경의 결론은 처음에 시작은 비루자라는 했더니 한경의 마지막 결론은 누구예요? 아미타, 소광, 무량, 무량강이면 누구죠? 아미타, 부처님, 세계다. 무량강, 불, 찰. 그죠? 그, 아미타불이나 비로자나나 서가모니나 어때요? 그분이요. 예? 그리고 또, 원공법계 재중생 동인 미타 대원에, 미타 대원에, 우리가 다 삭다? 아미타불이고, 우리가 삭다?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한경을 읽고 난 뒤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산다 했을 때는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죠? 근데 한경도 읽어보지도 안 하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동량을 몇 개 들었다 해가지고 아미타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이러면 골치 아프다고. 우리는 지금 보현의 행원품, 입법개품, 그죠? 이 보현 삼매품 다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싹 보고 얘기하는 거. 그동안에는 뭐 아미타불, 제일 웃기는 얘기는 석굴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다. 서가모니다. 나 싱그시 웃는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니다. 서가모니. 아니, 왜 경주 석굴암 부처님 있잖아요. 석굴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아미타 부처님이요? 졌다. 내가 어제 아래 대구 어떤 모자를 초하루 법문했는데 돌 또 시큰 두드러 맞으면 성불 한다니까. 돌 성불하는 거 맞죠? 정어로 시큰 두드러 맞으면 부처님 된다고. 그냥 안 두드러 맞으면 겨울가에나 산속에 저밖에 있는 하나의 돌일 뿐이고 돌 또 막 칼로 민띄고 조각으로 갈고 따던가 하면 부처가 되고 나무도 그러니까 중도 실컷 두드러 맞으면 성불한다니까. 금강경에 그래 해놨어요. 시인이 선세 제업으로 전생 재지가지고 겨우 턱걸이가 인간 세상 와서 환경 된다고 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응타 악도나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째 카트라인이 걸려가지고 인간 세상 온 거야. 예. 인간. 그래가지고 위인 경 그게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을 업신 여기고 천박하게 구는 그러니까 막 못 살게 구는 거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에 다 받아들이고 털어버린 까닭으로 그 사람 어때요? 적이 소멸된다고 그죠? 선세 제업이 적덕 소멸이야 적덕 소멸 적이 소멸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 내 자존심을 끌겠네 뭘 했네 거의 119 불러야 될 수준이 한두 번도 아니야 가늘고 어쨌든지 길게 삽시다 그 뭐 제부터라도 화 나고 뭐 이런 게 조금만 옹졸한 그 마음이 뭐 어떻게 콩깍지 맡은 게 뺏겨지겠어요 그래도 뭐 못난 사람이 환경을 이렇게 찬탄하고 좋아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환경 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 안 봅니다. 아니 봉화서 여기까지 오고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게 보통 일인가요? 저도 부산서 오고 진주서 오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저는 그러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한테 고맙다 해요. 우리 없으면 당신 용별 재주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현보살은 하운경을 설하는 법주의 대표이기도 하다. 보현삼매품은 보현보살이 여래의 가피를 얻어 여러 보살들의 마음을 짐작하고 불가사의한 미묘법문을 연설하라고 비로자나 여래 장신삼매에 들어가서 안으로 사실과 이치를 관찰하고 밖으로 대중의 근기를 살펴서 설법할 자세를 완전하게 갖춘다. 그러니까 이문 중에는 완전한 것만 인정한다 하잖아요. 완전한 것만 인정한다. 자꾸 장난삼아라도 그렇게 해놔요. 완전한 것만 내놔라. 완전한 것만 내놔라. 어설픈 거 가지고 파란물로 하지 말고 완전한 것만 내놔라. 그래서 완전한 걸 우리는 흔히 뭐라 하죠? 구경열반. 퍼펙트한 열반이라 하잖아요. 그죠? 터미널, 종점, 종착력. 뭐 독극물이 0.0000 방사능 오염이 안 된 거. 1% 없는 거, 그죠? 그 완전한 거, 완전한 거. 그래서 입만 띄었다면 우리는 뭐 반야신경 할 때 뭡니까? 구경 열반, 열반 적정. 맨날 이런 거 하는데. 제법 뭐죠? 제법 무아, 재행 무상, 열반, 일체 격고 열반. 그런데 우리 열반 적정이 아니고 얼반 걱정. 뭐 그렇게. 그래서 제2품과 3품. 2품 뭐죠? 열의 현상품. 3품은 보현, 삼매품을 설법하는 의식을 밝혔다고 한다. 참고로 범본에는 보현삼매품을 보현삼매 위덕 신변품이라고 되었다고 하였다. 이거 청양국사가 소초에 이렇게 밝혀놨죠. 각해 법문을 설할 때마다 설법주는 어디에? 삼매에 들어가는데 제1회 법보리장 아란야에서는 설법주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가서 가피를 받고 입정수가 삼매에 깨어나서 설법한다. 기정설법. 예,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